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부 아기 코끼리 바바 이야기 재밌게 보셨어요? 자, 이제 지금부터 헬로 키즈 클래식 2부 무대가 시작될 건데요. 그 2부의 첫 곡으로 앙상블 블러바드 연주자분들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아주 귀여운 강아지를 보고 만든 음악을 들려주실 거예요. 강아지 왈츠는 폴란드 작곡가 쇼팽이 여자친구가 기르는 강아지가 장난치는 모습을 보면서 작곡을 했다고 하네요. 들어보면서 강아지가 자기의 꼬리를 가지고 장난치며 빙글빙글 도는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정말 귀여운 강아지가 한 마리 보이는 그런 무대였습니다. 다음에는 러시아의 작곡가 차이코프스키가 작곡한 아주 아름다운 발레 음악 백조의 호수를 연주해 주신다고 하네요. 아름다운 공주 오데트와 늠름하고 멋진 지그프리트 왕자의 사랑 이야기. 지그프리트 왕자는 숲속에서 오데트 공주를 만났어요. 오데트 공주는 낮에는 백조였다가 밤에는 사람으로 돌아오는 마법에 걸렸는데 영원한 사랑의 맹세만이 이 마법을 풀 수 있었죠. 공주에게 한눈에 반한 왕자는 오늘 밤 무도회에 오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주를 사랑한다고 맹세하기로 약속했어요. 하지만 나쁜 마법사가 자신의 딸 오디를 오데트로 변장을 시켜 무대에 보냈고 이 사실을 모르는 왕자는 오딜과 결혼을 약속하고 말아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왕자는 오데트 공주에게 용서를 구하지만 마법을 풀 수는 없었답니다. 슬픔에 잠긴 지그프리트 왕자와 오데트 공주는 호수에 함께 몸을 던지고 말아요. 근데 그러자 진정한 사랑의 힘으로 마법이 풀렸고 두 사람은 아주아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럼 백조의 호수를 앙상블 블러바드 연주자분들과 예쁜 발레리나의 무대로 함께 감상하면서
백조가 우아하게 춤추는 모습을 함께 상상해 봐요. 너무 아름다운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시작되는 곡은요. 예쁜 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흉내낸 음악이 연주될 건데요. 이 새는 어떤 새인지 음악 잘 들으면서 한번 맞춰봐요.
여러분 잘 들으셨어요? 무슨 새인지 알아맞힐 수 있겠어요? 무슨 새예요? 우와 대단하다. 맞아요. 이 새는 알록달록 예쁜 뻐꾸기가 지저귀는 모습을 보고 스웨덴의 작곡가 요나손이 작곡한 곡이랍니다. 정말 뻐꾸기가 뻐꾹 뻐꾹 하고 우는 것 같았죠? 자 이제 어느덧 헬로키즈 클래식 마지막 무대만 남았네요. 아쉽죠? 여러분 오늘 앙상블 블러바드 그리고 저와 함께한 클래식 동물원 소풍 재밌었어요? 네 저도 너무너무 즐거운 그런 무대였습니다. 마지막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동물 동요들을 연주해 주신다고 하네요. 우리 모두 신나게 박수치면서 더욱더 신나게 큰 목소리로 노래 한번 불러봐요. 알겠죠? 앙상블 블러바드에게 큰 박수 보내면서 저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